이게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등산을 했는데 다 날아갔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입산 동기 시즌 2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입산 동기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우! 딱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명이 없네요. 네, 한 명이 제발 없어요. 도망갔습니다. 아 재유리 오빠는 입산 동기 시즌 2에서 울릉도 편에서 이제 진짜 울릉도 오징어가 돼가지고. 3부터 이제 제가 2인분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3를 만든다. 네. 트리니 한 분을 진윤이가 왔어요? 지원자분들이 꽤 계셔서 네. 저희가 추리고 추려가지고. 아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이 오는 거 맞아요? 아 보시면 제가 또 그래도 시즌 1, 2 선배니까 이 자리에 어울릴만한 인재인지 제가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좋고 체력도 되고 저를 제가 힘들어하면 저를 업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전 안 재밌어도 돼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아 연예인으로 따지면 정우성 같은. 밥 먹었어. 야! 어? 누가 시즌 3래? 아 저분은 누구세요? 뭐야? 누가 시즌 3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제가 그 주소를 받았거든요. 네네. 시즌 3 합류 오늘 면접이 있다 그래서. 어, 네네네. 저는 그 차로 안 오고 집에서부터 산길로 오라 그래서. 네네. 아 일단 면접 잘 오셨습니다. 아, 네네. 아 일단 뭐 선배님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지금 면접자로 참여하게 된 시험 번호 15번 개그맨 곽범입니다. 아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야. 산 타는 거 자신 있으세요? 우리 굉장히 험한 산 많이 올라가는데.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뒷산을 오르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이 기능성의 아이더를 입고 올라가는 게 좀. 아 이거 네. 진짜 어이없네. 한번 아 이거 가보셔야 되는데 이거 합격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가방 하나 메고 지리산 투어를 한 경험이 있고요. 한라산도 올라갔었고요. 한라산은 뭐 저도 올라갔으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북한산이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틈나면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케이. 그러면 요 정도면 이제 산을 어느 정도 타시고 좋아하는. 좋았어! 깜짝아. 예, 해달라 그래서. 아니야, 지금 안 말했는데 지금 누가 해달라고 한 거야? 재밌네, 재밌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등산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3 오픈 기념으로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맛집으로 불렀어요. 네네네네. 오늘은 백숙이에요. 아, 예상했습니다. 기본. 저희가 원래 면접을 좀 압박 면접을 보려 그랬어요. 아빠 대하듯이 아빠 면접을 보네요. 뉴 MC를 이렇게 모셔놓고 압박 면접부터 하면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메인 음식. 아. 입산 동기 음식 유명한 거 아시죠? 아, 이미 소문은 뭐 익히 들었고. 맛집 동기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먼저 대접해드리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압박 면접이라는 게 음식 냄새를 맡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아, 백숙을 우리가 오늘 처음 먹는 거야. 와. 엄지은 선배님께서 그 많은 살 중에 살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 다리를. 이게 이재율 다리예요. 이재율 다리구나. 얇은 다리. 이렇게 생기긴 했더라고. 네. 밥 먹었어. 이거 뼈통 아니에요? 뭐 만드는 거예요? 막사요, 막사. 전문가가 타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눈대중? 아, 눈대중인데 거의 이거 하나에 반? 막걸리는 기본 이런 사과를 먹는 게 맞고 엄지가 이렇게 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저게 뭐야! 제발! 오케이. 엄지 담그라고요? 반, 엄지 반 넣고. 아 이거 몰카 아니야? 아니 진짜예요. 찐이에요. 이거 자, 짠하고 쭉 들이키고. 아, 그렇지. 근데 먹고 나서 내 손을 이렇게 한번 쪽 빠니까 약간 감칠맛이 돈다. 그럼 닭육수가 있듯이 손육수가 있다니까. 꿀팁 얻어갑니다. 예.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저희 시즌 1, 2 다 보셨어요? 아 그럼요. 모니터를 바짝 했습니다. 아니 원래 봤었다가 잠깐 내려놨었어요. 왜 어디서 내려놨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재율이랑 지훈이랑 아이더 복장 입고 백에다가 다 싣고 백패킹이나 이런 걸 좀 갔으면 조회수가 조금 더 진짜 텐트에서 자고 함께할 수 없을 백에 메고 평소에 아이더 이미지가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변화입니다. 어떻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코프코어나 이렇게 뭐 아웃도어 룩이랑 청바지를 매치해서 입는다든지 등산화에 뭐 슬랙스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믹스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믹스 매치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더가 이제 그 중간 과정과 좀 젊어지는 과정의 어떤 과도기 안에 있지 않나 지금. 그럼 시즌 1, 2 보면서 어떤 옷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재율이가 키가 198인가 그렇잖아요. 2m 정도 되죠? 2m 3인가? 어. 사실 재율 씨가 입은 옷에는 관심이 좀 가더라. 보통 대한민국의 일반 남성 핏이라면 제 핏을 보고 사겠죠. 바지도 아이더예요? 바이... 그럼요. 신발도 아이더. 이게 시즌3 옷을 너무 잘 뽑았어. 아니 나는 특히 깜짝 놀란 게 지윤 씨 옷이 너무 이뻤어. 약간 도쿄 스타일. 도쿄 우승한 고시엔 우승한 그 고등학교 교복 같아요. 지윤상 하이. 저 질문지 보다가 방금 좀 뜬금없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 좀 할게요. 시 쓰는 거에 일가견이 있으세요? 비영리 단체, 비공식 단체 그 삼행시 그 자치 협회장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입산 동기로 가능하십니까? 사행시가? 입. 입도 즐겁고. 산. 산 보는 맛도 있고. 통. 동그랗게 귀여운 지윤이 보는 맛도 있고. 기. 키가 굉장히 작은 곽범 씨. 협회장이라면서요. 저한테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양. 양아 씨. 야. 파. 나올 때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입. 입국했습니다. 산. 산랑해요 입산 통기. 아 다행이다. 같이 못 가는 줄 알고. 아니 면접이 생각보다 빡세요? 저희 압박 면접이잖아요. 개그맨 시험 때보다 조금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채보다 조금 네네, 더 조금 딥한 더. 시스템이에요. 네. 범 씨가 운동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무슨 운동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런닝. 축구, 헬스. 그럼 스쿼트 잘해요? 아 스쿼트 잘하죠. 자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면접이 쉽지 않네. 막걸리 먹여놓고 스쿼트 하라고 그러고. 아 이거 되면은 진짜 운동 능력 있는 거거든. 한 발로 들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 못하지. 해봐. 한 발 들고. 들고 앉았다 일어나.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요. 이게 되면 인정해. 이거는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들었죠? 이렇게 허무할 수가. 땀을 지금. 아니야 진짜 압박 면접이야 이거. 뭐야 이게. 자 잠깐만 코어 좋아요? 코어 좋죠. 그럼 이거 돼? 이 자세 돼? 이렇게 누웠다가 네 그냥 손을 팔꿈치 안 뒤집고 요렇게 쓰는 거야. 랜디 씨가 그 코어 좋아가지고 한 운동이 있어요. 여기서? 어 거기서 올라오지. 해봐요. 그냥 이게 짚고 어? 더 넓게도 되겠는데? 해봐. 어? 진짜 어려운 건데? 합격! 혹시 괜찮으세요? 다음 분 면접이 10분 뒤에 있다던데요. 아니요 집에 보냈습니다. 저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삼행시 때 보냈어요. 입산 동기가 아직 우리가 조회수 100만은 터트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감함? 아니면 뭐 특별함? 너무 무난하지 않았나? 예, 어그로가 끌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난 하게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즌3 합류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파격을 제가 좀 담당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걸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나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이것도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파격 정도는 그냥 뭐 개곡물 빠지기 요 정도인데 곽범 씨는 그 정도 파격으로는 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쵸? 뭐 백숙 그냥 뼈채 다 씹어먹기 이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시시하니까. 맞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는 진짜 파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범 씨는 합격입니다. 마지막 최종 합격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이제 시즌3 행보를 혹시 들으셨나요? 비슷하겠죠, 뭐. 팍팍했어. 두 번째부터 파주 가막산. 3회차는 저희 아이더 본사에서 진행하는 하루에 한 20km 가까이 백패킹 장비매고 해파란 길을 걷는 행사예요. 아 백패킹 가네. 와 그러면 이 시즌3는 그냥 혼자 하겠다. 아니지 백 안에 너를 넣고 가야지. 그럼 가요. 저희 네 번째는 호주 골드코스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재율이가 판을 다 깔아놓고 제가 먹는 느낌이다 이게. 그게 사람 운때라는 거예요. 와 이게 왜 저한테 왔을까요? 저 죄송하긴 합니다 재율이한테. 전국투어 하겠다고 빠졌는데 저희는 해외 투어를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지. 야. 마지막 회차는 총캉스라는 컨셉으로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버라이어티 예능. 친구들을 좀 불러서요. 네. 그러면 그때 2대2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를게요. 아 선배 유부남이지? 그땐 나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부캐로 해가지고 나는 솔로 하면 안 되냐? 일단 호주가 대박이고요. 저희가 호주 노래를 불렀거든요. 다녀올게. 눈에서 자유라고 써있다, 자유.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찍은 이유는 몸보신 했잖아요. 다음 회차가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근데 너무 설레요. 네, 너무 앞으로 좋다. 이게 매일매일 올 때마다 설렐 거야. 저도 이 말하니까 설레는 게 내 회차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줄까? 이게 난 너무 설레요, 이제부터. 저 오늘부터 그래서 너무 설레요. 그렇게 됐어요? 자극적으로 저희 뽑아가지고 100만 갑시다! 입사상의 시즌 3 우리는 입사상 동기! 한번 각오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즌 2 조회수 다 합친 거를 조금 몇 회 안에 좀 넘어봤으면 좋겠다. 아, 좋다. 시즌이 발전된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피드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회수로 조금 보답할 수 있는 시즌 3가 시즌 3래? 아니 나 면접 보러 왔는데 이것저것 코어 운동만 시켰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사과해. 나한테. 아 너무 웃겨. 상담사 하나씩 준비해 오시겠죠. 마지막 짱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우리 입산 동기 마지막 이거 알죠?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입산 동기. 입산 동기. 동기. 이거 같이 했을 때, 따로 했을 때. 입산 동기 이거예요. 네. 알겠죠? 어떻게 할 건지는 알려줘요. 같이 할 거예요? 따로 할 거예요? 이심 전심 통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늘 하나도 맞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통해야 돼. 이거 안 통하면 탈락입니다. 네. 입산동이 시즌 3의 성공을 기원하면 짠! 짠! 우리는 입산 동기!